사과의 즙을 짜서 발효시켜 만든 알코올 음료 시드르입니다. 유럽을 중심으로 기원전부터 만들어진 유서 깊은 술인데요. 프랑스 알자스 출신의 도미니크 에어케시와 작가 신이연 부부가 만드는 정통 프랑스식 시드르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리포터 박찬홍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이다 음료 좋아하시나요?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이 사이다가요, 원래 사과를 이용해 만든 와인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일명 프랑스 말로 시드르. 그런데 이 시드르를 충주에서 직접 만드는 분이 있다고 해서 제가 한번 가보려고요.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제가 한번 알아봐 드리도록 할게요. 와인을 만드는 주인공을 찾아간 곳은 충주 수안보의 호밀밭. 호밀밭에서 와인을 만든다고요? 와인은 양조장에서 만드는 거 아닌가요? 어, 저기 계신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한국말 할 줄 아세요? 아, 아니요. 아니, 뭐야 갑자기 이거 눈가에 아버님이 안 계시고 맨 외국인이 계신 건, 아이고 한국 사람 안 계시나? 어디요? 아!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인공, 충주에서 시드르를 만드는 신이연 도미니크 부부입니다. 아니, 여기 오면은 그 와인을 만드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해서 왔는데 맞아요? 예, 맞아요. 그 시드니라고 하던데요? 시드니? 시드르! 시드르! 네! 아 맞다, 시드르! 시드르, 그죠? 네네네. 사과를 착즙해 만드는 프랑스 정통 와인 시드르! 이제 제대로 기억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여기서 지금 어떤 작업을 하고 계신 거였어요? 네, 오늘은 이제 그 우리가 겨울에 심어놓은 호밀이 너무 많이 자라서 이제 포도나무한테 좀 방해가 되는 것 같아서 그 호밀을 밟아주는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호밀은 포도의 퇴비로도 사용하고 또 어린 포도에게는 그늘 역할도 하는데요. 호밀이 너무 많이 자라면 포도가 자라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밟아줘야 한다고 합니다. 시드르 맛보기 전에 저도 호밀밟기 작업 체험해봅니다. 오. 아, 쉽다 쉽다. 아, 그렇게 밟아만 주면 되는구나. 오. 나무 발판을 이용해 꾹꾹 밟기만 하면 되는 간단한 작업입니다. 이렇게 정성스럽게 호밀을 밟아주는 이유가 다 있다고 하는데요. 눕혀주면은 네. 일단은 이제 누워서 이제 퇴비 역할도 하고 잡초가 자라지 못하는 역할도 하거든요. 아, 그런 역할을 하는구나. 네, 그리고 이제 땅을 좀 이렇게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죠. 밑에 이미 저희가 짚으로 좀 많이 덮었어요. 그래서 밟으면 네, 푹신푹신하고 그리고 이제 냄새도 굉장히 좋고 그래요. 포도밭에서 호밀 밟기는 여러모로 아주 중요한 작업입니다. 와인을 담글 어린 포도가 잘 자라야 하니까요. 와인을 담근다고 해서 양조장만 생각하면 오산. 좋은 술을 얻기 위한 좋은 과일은 이렇게 정성스러운 농사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어린 포도나무를 열심히 가꾸어 포도 열매를 얻고 그 열매로 와인을 담글 수 있으니까요. 사과의 속살 같은 이 노란 액체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이라는데요. 아니 사실 다른 농장 가면은 막걸리를 주시는데 역시 와인 농가는 다르네요. 예? 와인을 주시고 어떤 거예요? 이거는 시드르인데요. 예. 사과를 착즙해서 발효한 건데 아직 찌꺼기를 완전 제거하지 않는 약간의 그 효모와 찌꺼기가 그대로 남아있는 조금 탁한 술이에요. 아, 제가 찾던 그거네요? 네, 바로 그거예요. 프랑스 정통 사과 와인 시드르랍니다. 제가 사실 술이 좀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마셨는데도 이게 술 기운이 올라오는데요. 그 술은 농업의 꽃이라는 말이 있어요. 제가 우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인데요. 그 이유는 이제 그 사람은 농사를 지을 때 그 생존하기 위해서 밥을 먹기 위해서 이제 그 농사를 짓는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또 술까지 막 정성을 들여서 막 만드는 이유를 보면 이렇게 좀 휴식의 시간, 즐거움의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술을 만드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말을 굉장히 좋아해요. 달콤한 휴식을 끝내고 농업의 꽃인 술을 만들기 위해 또 열심히 일을 합니다. 좋은 와인은 좋은 농부가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땀 흘려 일하는 만큼 좋은 열매를 얻고 그 열매로 와인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열심히 일한 자여, 이름을 적어라! 이곳에서 일선 돕기에 나선 이웃들의 이름을 명찰로 만들어 나중에 와인이 만들어지면 함께 파티를 즐긴다고 하네요. 이곳은 충주시 엄정면의 도자기 마을입니다. 신이연 작가와 도미니크 부부가 와인을 만드는 양조장이 바로 이곳에 있다네요. 이곳은 와인을 만들어 보관하고 또 소비자에게 와인을 보내기 위한 작업을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네, 택배. 어, 택배로. 택배 이제 인터넷 주문을 하시면 저희가 예. 택배로 우체국을 통해서 아. 보내는 보내죠. 아, 그럼 이렇게 좀 이게 와인이 많이 나가나요? 얼마나 나가나요? 얼마나 나가느냐고요? 하루에? 예. 많이 안 나가요. 이곳의 와인은 천연 휴모를 이용한 내추럴 와인인데요. 작업 방식이 까다롭고 시간도 많이 걸려서 생산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일일이 손으로 작업해야 하는 과정이 많아서 부지런해야만 한다는데요. 이것이 바로 부부의 정성이 가득 담긴 프랑스 정통 와인 시드르랍니다. 와, 여기 진짜 많은 와인이 있는데 여기는 어떤 공간이에요? 여기는 와인을 저장하는 저장고예요. 그래서 조금 춥죠? 그러게요. 네, 10도? 아, 10도? 10도 정도? 좋은 술의 조건은 발효. 10도 정도의 온도로 탱크 안에서 4개월가량 발효된 술은 병으로 들어간 뒤 다시 1개월간의 발효 과정을 거친 후 천연기포가 톡톡 터지는 시드르가 완성됩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머였던 도미니크 씨와 작가 신이연 부부는 프랑스에서 처음 만나 결혼하고 캄보디아를 거쳐 이곳 충주에 2016년에 정착했다는데요. 제가 오랫동안 이제 외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외국에서 늙기는 싫다. 한국에서 늙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한국에 오게 됐고 도미니크는 농사를 짓고 와인을 만들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곳이면 어디든지 괜찮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 오게 된 거예요. 그렇게 충주에 정착한 신이연 도미니크 부부는 처음에 시행착오도 겪고 고생도 많이 했지만 지금도 열심히 와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과와 포도를 직접 재배해 그들만의 색깔을 가진 와인을 생산하고자 하는 꿈을 펼치고 있답니다. 그런 그들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이웃들도 있습니다. 한국은 짠인데. 아, 이제 뭐 우리 파티 하는 거예요? 손님 오신 거예요?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은 그냥 이제 그 우리 충주에 사는 젊은 친구들이 와인에 관심도 많고 이분은 아. 또 초콜릿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아. 그래서 직접 이제 초콜릿을 만들어 오셔서 예. 이 초콜릿이랑 우리 그 로제 와인이랑 굉장히 잘 어울려요. 그래서 이제 같이 와인 테이스팅도 할 겸 네. 그래서 또 담소도 할 겸 좋은 사람과 함께 할 때 술의 가치는 더욱 빛나겠죠? 이렇게 좋은 이웃과 시간을 보내며 직접 담금술을 맛보고 평도 들어본다는데요. 과연 어떤 평가를 들을 수 있을까요? 약간 맥주는 좀 안 맞는 편인데 요거는 먹으니까 되게 몸이 좀 따뜻해지는 기분이 들면서 사이다 먹은 것처럼 향이 먼저 확 느껴져서 아 이게 사과로 만든 건 맞구나 싶고 이 스파클링이 되게 가볍게 있어서 이게 가볍게 즐기기 좋은 와인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이웃과 함께 와인을 즐기는 이 시간. 단순히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행복을 마시는 느낌이었는데요. 정말 달달한 시간이었습니다. Le but c'est de vinifier les propres raisins qu'on aura cultivés à Souery pour vraiment révéler le terroir de la région. 프랑스 알자스 출신의 도미니크 씨와 작가 신이연 씨는 충주에서 꿈을 꾸고 있습니다. 정성 들여 농사를 짓고 열매를 얻은 후 우리 땅에 맞는 좋은 와인을 만드는 꿈. 도미니크, 신이연 부부의 그 꿈을 응원합니다. 충주에서 만나는 알자스의 맛, 시드르!